대한예술회장으로 비로고 서북지역의 여비에 정기총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올리고 정기총회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도가서 우리 찬송 6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후에 기억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서북지역 교회 회배를 사랑하여 주시고 31년 전에 교회 회배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에베네스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단 총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랑 31회기를 이끌어 오신 배재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32회기를 이끌어 올 김천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삶의 시간으로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총회사 모든 아버지 교회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단 목사님과 아버지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목양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랑 그 지계를 아버지 섬기고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귀한 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나라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마 이 모든 것들을 즐겁게 대처하며 이 나라의 힘을 탄 삶의 시간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인도를 단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삶의 시간으로 주님 대통령과 유장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듯 아름다운 삶의 시간으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혜모와 애벽한데 함께 해주시려라며 우리의 생명과 길과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의 속인님
이신 조성호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회의 직전 회장님이신 우리 고영계 목사님 나오셔서 서북지역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아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32회 서북지역회 협의회 정기총회를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이 오늘 여기 강단에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오늘 총회장님께서 여기 이제 오시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설교하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오시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총장님께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천하의 총장님도 갑자기 설교시키시면 당황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북지역노예회가 지나온 30년을 감사하며 앞으로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중심이 아닌 부지역 노예들의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더 눈부시게 부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서북지역노예협의회 30회기 대표회장을 지냈습니다. 지나간 30년의 세월이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합, 우리 서로 다른 각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된 분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서북지역이라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노예에 속해 있고 무지역 노예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서북지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북지역이 도대체 어떠한 곳이기에 그러한 지역의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도 있지만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앙적 기초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8세기 활동했던 이사야가 갈릴리 지역의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는 바로 멸시받던 땅, 사망의 그늘질 땅,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읽을 때 갈릴리 지역은 낭만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침을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지역적인 차별을 받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은 소외되고 천대받고 무시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가 영화로운 땅이 된다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당시 변당이었던 갈릴리가 복음의 센터,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얼머지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하였는데 그런 복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지역이 바로 서북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안남북도 평안북도에 있는 그 당시의 자강도 황해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지어진 교회가 바로 서북지방의 하나인 1884년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사실 서북지방은 성경의 갈릴리와 같이 대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서북지방은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열강에서 외침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19세기 말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북지역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차별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처음 수행할 당시 아무래도 조선시대 중심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서북지역은 변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과거제들을 치를 때 인구비례를 중심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이 살던 남쪽 지방으로 조선시대 조정의 주요 인사들 요직을 맡은 관리자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서북지역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북지방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지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서북지방은 전 세계 어떤 것도 능가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정의적인 부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북지방에서 특별히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고 그러한 지방의 도시들 가운데 평양이 기독교의 영적인 수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서울은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 중심 영적 수도는 평양이었습니다. 이 평양을 중심으로 장로교 교세가 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장로교 합동이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북 지역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도 주도하여 장자 조단의 명맥을 이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북지역 노예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이 역사적인 사역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우리 총회 안에서 무지역교회라고 때로는 지역적인 차별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서북지방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서북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부흥신앙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장대교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결단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넨 성경, 그것이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건네지고 그 성경을 자기 집 화장실에 도배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처럼 교회 모인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모두가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다하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서북지역 노예협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40여 노예와 3,800 교회마다 평양 장기연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지역 노예, 우리 각자의 노예로 이러한 신앙의 부흥의 물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신앙입니다. 1907년 평양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동로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평양에서 제1의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7명에게 최초의 안수를 줍니다. 그 한 명이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 중심의 방향으로 최초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동료의 선교 신앙의 전통은 1912년 평양에 열린 조선예수교 장로회 1회에서도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총회는 설립 기념으로 세 분의 목사님을 선교사님으로 임명하여 1913년 9월에
산동성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서북지방의 중심인 평양에서 제1의 노예와 총회가 열렸는데 그 중심에는 선교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총회를 갖습니다. 우리의 모여있는 이 중심이 이제는 선교 중심으로 흘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할 것이냐. 노예에서도 선교사님을 파송하지만 우리 서북지역 노예회가 40개 노예가 합치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30주년을 지난 성년을 지난 우리 서북지역 노예가 이제는 방향을 넓은 곳으로 받아보시고 선교신앙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민족신앙입니다. 서북지방의 신앙은 내 교회, 내 교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화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에 위반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열망이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1년 일어났던 배고인 사건, 3.1운동 중심에도 서북지역 중심에 신앙운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1907년 평양 대공 이후에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세력이 강해지니 일본은 서북지역 기독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본 총독을 암살했다고 하는 두 명을 죽이고 씌우고 그들을 오게 가두는 핍박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서북 출신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한량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신앙을 통하여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는 사회 앞에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지치고 그러한 신앙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비록 우리가 지역은 틀리고 생각과 사상이 틀리랄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대등 단결이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서북지역 노예회가 그 중심에 서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공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대동단결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신앙 그리고 선교의 신앙 민족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서북지역 노예가 우리 총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서북지역 노예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총회가 되고 앞으로의 30년, 60년, 100년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든 행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도록 민중의 재앙을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위하여 실무의장 되신 배만성 목사님, 다음 총회와 총신을 위해서 실무의장 되는 남성 목사님, 우리나라 경제 국회 법원을 위해서 실무의장 되시는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서, 그리고 GNS 코로나 감염 사태와 다른 선교사들의 다른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실무의장 되시는 한근수 목사님,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실무의장 되시는 우리 손상구 목사님, 서북 노예협의회 소속 3,000개 교회들을 위해서 실무회장 되시는 변충진 목사님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잠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아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속에 적은 누룩덩어리와 같이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통하여서 우리 총회 또한 이 나라의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북지역 노예협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에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노니 합동총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총회장께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주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통의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모든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세우신 총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상처 투성이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들이 상하여 회복될 수가 없으나 내가 구원하리니 내가 은혜를 베풀리니 내가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신대학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관선이사 체제가 속히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총회가 주인되는 지정신학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서 총장님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시고 갈등도 재정적인 문제도 다 풀어주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신대학교와 우리 총회를 하나님께서 상급하차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이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복음의 분모지를 평양대 국내를 통하여서 처처에 주의 복음에
음성이 들려지며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십니다. 하나님, 자금에 와서 나라가 시비도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반대자나 싫어하는 자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에서 게으름이 없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수처나 그 외 모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감정에 취지지 아니하고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공평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고 나아가 북한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온 세계에 주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능력한 마음과 그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데 위정자나 또한 국회에 새로 구성된 구성원들이나 또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교단 사랑의 GMS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 지향적인 교단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서북지역의회 협의회가 선교를 중심으로 뭉쳐진 협의회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힘을 다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아직은 나약하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혼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피하여 국내로 피신에 들어온 1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와야 할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안전하게 붙들어주시고 특별히 귀국해서도 머물 곳이 없는 선교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머물고 다시 힘을 얻어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도 선교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며 세워주신 우리 교단과 우리 서북지역교회 협의회가 힘을 다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70년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분단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분쟁, 분단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녘 땅에 함께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통하여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부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소기업노예협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동안 31일 동안의 많은 헌신자들 통해서 서북지역노예협회에게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32회기 하나님 출발합니다. 대표장님의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39개 노예와 또한 3천여 개의 교회가 하나님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노예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많은 일들이 주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격려사로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시간인데 특별히 죄송한 것은 우리 서북지역 출신이신 우리 김종중 총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서북의 영광인데 직자노회장님이 총회에 설교하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설교로 오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겸허한 가운데 서북에 가서 격려해 주는 것이 해드렸다는 바쁘신 시간 속에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신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총장님이 방송 가운데도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진경이라는 분이신 김성규 목사님, 진경이라는 김홍윤 목사님, 진경이라는 김재영 목사님, 진경이라는 오장렬 목사님, 진경이라는 분이신 권순규 목사님께서 순서를 따라 계속 격려의 말씀을 우리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홍장수 경례 서서를 맡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두 페이지를 꽉 채워 준비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순서가 많아서 아마 이걸 다 하다가는 오늘 밤을 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주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여러분들에게 시작합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한 해기 동안 회장으로 수고하신 배재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철중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회 현장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불안하게 짜증 그런 목회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농도로 영상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흔들면 뜨거워졌고 또 현장력으로 복귀가 된다는 것이라 영상력으로 준비해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준비해들을 떼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주인들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성장연구소 김기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재정 감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9월, 10월이 되면은 소형 교회를 물론 중대형 교회까지도 한 30% 정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지금 환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며 너를 긍휼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환난의 때를 또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평년사를 대신합니다. 남한에 와서 북쪽의 이름을 따가지고 노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지역이라고 했고 또 많은 총회의 총대들이 나와서 우지역을 지역으로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우지역이 아닌 서북지역노인협의회로 정상적인 협의회를 통해 산하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32년 역사 속에서 총회에서 제일 큰 협의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여기에는 진경 대표장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많이 있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또 현재 대표장님께서 1년 동안 사실 몸이 안 좋은데 순결을 각오하고 1년 동안 잘 이끌어왔고 함께 수고했던 모든 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김철중 목사님 총회에서 지난번에 재판국 서기를 여기 냈는데 제가 듣기는 참 놀라서 역대 재판국 서기 가운데서 이렇게 잘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람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많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고 많지 않았는데 김철중 목사님께 잘 감당해서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서북의 대표장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32회 우리 서북지원관협의회 정의총회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북 지역의 귀감은 서로 협동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함으로 탈 없는 집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32년 동안 한결같이 초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 한 번도 없이 서로 크게 다투는 일 없이 상부상조하면서 잘 해나가는 게 얼마나 대견스럽고 감사하고 미덕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배철 대표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더 상부상조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참석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 못지않게 새로 이제 임원으로 선출된 김철중 대표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도 그리고 앞으로 서북지역을 위해서 일할 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미덕을 남겨서 좋은 결실 맺는 축복의 서북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북지역은 출신 지역도 모든 배경도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져서 서북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이런 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제 마음에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직전 회장님이 특별히 서북 지역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부흥 신앙, 성교 신앙, 민족 신앙, 이 세 가지 신앙과 정신으로 서북 지역 오염배가 더 발전되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북지역노인협의 회장님을 중심해서 임원들, 중경회장님들 모두가 화목한 가운데서 1년 동안 모든 일들을 참 잘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역사편찬도 이번 회의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새롭게 또 출발하는 우리 회 대표회장을 중심해서 모든 임원들은 그동안의 아름다운 서북 지역의 아름다운 그 전통이라고 할까 관례라고 하는 대로 항상 선배들을 존경하고 또 후배를 아끼고 살아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서북 지역 노인협의회 전통이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실에서 말씀 하나를 띄워줄 수 있도록 했는데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오늘 서북지역노회 협의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순종의 노회들과 서북지역 협의회가 된 것 격려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 유업을 약속받은 그런 우리 서북지역노회 39개 노회 또 우리 서북지역노회 모임이 된 것을 진실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목적지가 분명치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 홍해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정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하여 가만히 있게 하고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북지역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에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분명히 가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역사하신 우리 서북지역노회 참 임원진들과 또 39개 노회 모든 노회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축사를 이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총리를 하고 있는 우리 남영교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남영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고요. 우리 정교회장 이충부 목사님 그리고 총회 총무님이 부친하고 우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를 드리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총회 총무님 최용식 목사님 그리고 정부 호남협의회 명예회장님 되시는 김상현 목사님 서울 지역 노회협의회 상임위원입니다만
5월 달에 애들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신 우리 김우용 목사님, 중부협의회 대표이사님이신 문세중 목사님, 그리고 재경문화협의회 정경이사님이신 이인세 목사님께서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대표회장으로 모시게 된 우리 서북 지역의 협의회가 축하받습니다. 우리 김창준 목사님 이름부터가 신상치 않아요. 김창조 금과 같이 귀하고 철과 같이 무거운 것 아주 겸손하시면서도 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고 아주 크게 목회 성공하신 분인데 이렇게 대표회장으로 모시게 돼서 우리 서부 지역 노예 협의회가 축하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마 우리 서부 지금 32대 회장님이 계시는데 32대 회장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회장님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로 이번에 이렇게 축소해서 행사가 하지만 마스크 쓰고 총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마스크 쓰고 총회할 때 대표회장님 되신 분 아마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또 대표회장님이 되셔서 또 축하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네 번째 이번에 총회를 해서 대표회장님이 되셨는데 다른 대표회장님들도 잘하셨지만 우리 남행교회에서 대표회장 되신 분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총회를 하고 대표회장님 되셔야 돼요. 우리 김천정 목사님 앞으로 탁월한 또 리더자로서 이끌어 나가실 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경례사 때 보니까 박수를 안 치는데 이제 축사부터는 박수를 좀 힘차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대 회장님이신 김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님 수고하셨고 32대 김철중 목사님과 사임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 지역의 모든 노예와 교육이 하나님의 의미로 더 잘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총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104회 총회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있을 목장 기도회도 걱정되는 대로 또 연락이 되면 많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말씀은 없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선대대로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1일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회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2대 서북지역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철주 목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주 목사님께서 이제 총회와 그리고 서북지역 노예협의회와 그리고 노예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섬기실 때 꼭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도 좀 시끄럽고 왕자할 때에 영남의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좀 하십시다 해도 조용히 안 하더랍니다. 또 호남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함께 해도 조용히 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서북지역 목사님들 앞에서 조용히들 하라고 그러니까 중중이 다 조용해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고 또 리더십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잊지 못할 큰 어르신들이 이 나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주신 분들이 다 서북지역 목사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각 지역에서 섬기고 있지만 특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 뿌리가 정말 서북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계제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올 한 해를 또 수고하시며 이끌어 가실 김철중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인격이 좋아야 한 교회에서 10년을 일할 수 있고 당회원들이 좋아야 20년을 일할 수가 있고 교회 전체가 호응을 해주고 잘 섬겨주어야 30년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격이 좋으신 또 겸허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등망을 갖추신 우리 김철중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서북지역의 협의회가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제가 서울지역협의회를 또 섬기게 될 때에 형제연합과 같이 손을 잡고 우리 한국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북협의회 30회 중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중부협의회는 우리가 25회니까 7년 먼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수고했던 회장, 앞으로 대표회장 수고할 김철중 목사님, 또 임원들, 1년 동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 행복한 새로운 대표회장과 임원들 되기를 축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마치면 우리 새로운 대표장님이 되시는
김철종 목사님이 모든 이 섬김을 준비한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당에서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장 찬송 부른 후에 정경 이장님 되신 최재호 목사님 축도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32회 서북지역교회 협의회 정기총회 이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혜 가운데 된과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속에 맞춰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우리 대표장님에게 큰 은혜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위원주정이었고 네, 오늘 신설이 지금 오신 분은 이제부터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정기총회 32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목표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홍 아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시만 아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어서 회계보고 우리 양호연 장로님 나오셔서 회계보고 하십시오. 네, 모르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부터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재모협의 제30회의 일반회의 유인물대로 박규로 공개합니다. 네, 유인물대로 박규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아, 제청 들었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계보고 그대로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부교회가 1년 동안 한 2억 가까이 집행을 합니다. 모든 행사를 치는 사람 2억 가까이 집행을 하는데 하다가 잘해놨습니다만 하다 보면 항상 좀 마이너스가 나고 우리 부분에 있어 31회기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총회 때 영웅을 옮겨서 하는 걸 전통을 세우자 올해 설립을 해서 얼마가 되든 간에 마이너스라는 것을 대표장이 책임지고 살던 아파트도 팔아서 대체하고 하겠다 결심을 하고 했는데 회원들이 어느 위기 때마다 31년 만에 회비를 너무 많이 내주셔서 아파트 안 팔아도 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영웅을 해서 32회 회비에 이렇게 마이너스 서로 없이 영웅을 이렇게 약속되고 이게 많은 분들에게 대표님하고 감사 인사드리고 여러분 설립 오셨습니다. 정말 이 사장님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또 시민을 기울여 주신 회계님께 감사드리면서 회계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역사 평창 위원님이 위원장님 되시는 우리 이일철 진경이라는 나오셔서 31년 만에 그 역사적인 책이 발간됐습니다. 사표차입니다. 여보를 읽고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몇 8천만 원을 지급이 있는데 사표차는 500만 원 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딱 500만 원 직접 8천만 감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거쳐서 회사가 잘 기억하고 도와주시는 진료회장님 참고하고 아직도 12개 노래가 참고를 통하고 서북지역의 정신, 그 서북지역의 정신은 말이 아니라 쓰리입니다. 사람들 같은 훌륭한 조명이나 역사를 바뀌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만주지역을 한 100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연회주를 탐험합니다. 저 만주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이 그 서북지역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예베키주라는 아주 작은 소수민이고 우리 조금 유한 DNA가 같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전에 아리아리, 아리아리라면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랑하는 이별하고 이혼하며 그들은 그리워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맞이하는데 아리아리가 쓰리쓰리라는 죽은 자가 부활의 힘을 기대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좋은 교육입니다. 서북적은 아리아리나 쓰리쓰리라의 정신을 다루고 잃어버린 북한의 교회를 제거하고 복음의 서진 운동을 일으키는 서북적 노예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평창 위원회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박주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밖으로 가시면 해야지 바랍니다. 예. 안녕히 안녕하세요. 예. 보고 받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칙 개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한권으로 여러분이 30대 우리 규칙 개정을 다동의원이 보내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칙 개정위원장의 최지영 목사님이 선임되셔서 1년 동안 연구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공부 올리면서 규칙 개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회기 때에 규칙 수정 개정위원회에 의뢰해 주셔서 지난 4월 10일 김웅선 목사님과 저와 또 회장님 총무 소비 이렇게 참석해서 위원장님 제가 되고 소비에 조승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선임되시는 조승호 목사님 규칙 수정 개정 여러분, 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서북지역과의 협의회 회칙 개정안이 왼편에는 현행이고 오른편은 회칙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손을 보고자 한다는 내용을 다듬어 가지고 오른편에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사장 임원 자격 및 보상 제9조 사항이 현행을 했는데 이번에 한 노회에서 신임원은 1인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을 넣도록 했습니다. 5장 선거 및 회의의 제14조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아 심사 후 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아 심사해가지고 공천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개정은 서류를 받은 후 심사 없이 그냥 공천위원회에 넘겨서 선출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경회장, 명예회장, 대표회장, 상임총무 서기로 서기가 추가됐습니다. 15조 공천위원회는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냅니다. 오른편입니다. 공천위원회는 본회 정경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으로 하며 정경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이 없는 노회는 노회 대표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16조에서는 실무 정임원회를 정자로 내고 개정하는 실무 임원회에서 실무 임원회에 속하는 분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 네. 배재훈 대리 정교회장입니다. 네, 배재훈 목사입니다. 저기 16조 실무 임원회 아마 프린트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로 대표로 장로 상임회장은 지금까지 실무위원회 선거를 했거든요. 아마 의문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 상임회장을 삽입하는 걸 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빠진 거지? 예, 빠져있는 미스터 프린트가 됐습니다. 장로 상임회장을 넣는 걸로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축조에서 하나하나 할까요? 일괄로 받으실까요? 그러면은 장로 상임회장만 아니라 장로 상임총무도 빠져요. 장로 상임총무만 빠져요. 어떻게? 다시 한번 밝혀 주시죠. 장로 상임회장만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로 상임총무도 빠져있다. 장로 상임총무. 네, 먼저 16조에는 예예.
회장과 장로 상임총리로서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합의 대해서 밖에 공이 들어왔습니다. 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가을 결정하십니다. 삽입에서 받기로, 아, 삽입을 늦기로, 아주 반응을 아니고, 삽입을 늦기로 가시네 하시 바랍니다. 많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예. 삽입 됐고요. 일괄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축제에서 처리하시겠습니까? 네. 일괄 처리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일괄로 처리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 들었습니다. 가시네 하시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유치 개정이기 때문에 거수로 해야 되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개정이니까 그러면 이걸 일괄로 추정한 대로 받기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높여 들어주시면 기록부에 남겨야 되니까 손님 숫자를 보니까 만장일치네요. 예. 오늘 159명이 만장일치로 지금 일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측 개정이 되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소리도 안 나네요. 공표 하나 사야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런 순서를 이어서 임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임원 선거는 공청회에서 되기 때문에 공청회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는 되겠습니까? 네. 정의합니다. 네. 10분 동안 정의하고 나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이제 개정된 대로 15조, 여러분이 15조를 봐주시 바랍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가시되야 하십시오. 예, 그러면 10분 동안 정의하는데 공천위원은 여러분 21페이지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숙지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제 15조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이제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조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본의 증경회장님 그리고 대표회장 상회장으로 하며 증경회장 대표회장 상회장님이 안 계신 노회는 노회 대표 1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노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회장을 하지 않고 예. 16조? 실무 이야기를 그 가지고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실무 위장이 되든 누가 되든 1인이 오기로 그렇게 개정했어요. 아니 실무 미스 프린트가 아니고 그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아 지금은 이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 일사부지를 지역에서 문남 회장이 고패를 두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붙입니다. 실무회장이 50원인지 여기서 더 먹어보십니다. 네.
예, 알아들었습니다. 15조를 보시면은요, 지금 대재근 목사님이 이 제기가 맞습니다. 15조에 보시면은 공천위원은 본회 정경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으로 하며 정경회장, 대표회장, 상임회장이 없는 노예는, 그러니까 상임회장이 상임회장 안 가는 거거든요. 없는 노예라는 말이 지금 그 문맥이 맞지 않아요. 없는 노예는 이러니까 상임회장이 아니고 실무회장이에요. 다시 한번 서기님이 저기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신문회장, 상임회장이 한 분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그대로 정경회장님, 대표회장님, 상임회장님이 공천위원인데 그 세 종류의 회장이 안 계신 거에는 너희 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문회장이 가든 다른 사람이 가든 그 이야기 나눴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예, 저기, 김우성 선생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기, 예, 배재훈 우리 정경회장님이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맞아서 그날 위원회 때 저도 대표장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실무회장을 해야 됩니다. 해서 하자고, 문구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신 최재훈 목사님과 김우성 목사님이 조금 착각을 일으키셨는지 그거 누구는 안 된다고 막 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저는 철칙이 어른들을 예수님 나오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른들 틀렸는데 왜 저러나 연세 드신 것처럼 저러구나 그래도 그냥 웃긴 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배재근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네. 근데 그때는 조성 목사님 얘기한 대로 좀 착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와, 소빈님이랑 제가 알겠어요. 제가 이거 출연을 안 해서 아마 지금 임원진 얘기에서는 강도의 실무회장이 여러 명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무 각 노회에서 실무회장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그 한 명만 참석을 하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실무회장이 전혀 없는 노회는 노회 대표가 일일이 참석하고 근데 이 장과 수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실무회장이 많은 노회는 한 명만 참석하시면 돼요. 배정 목사님 그때 나올 때 배정 목사님 그때 나올 때 실무회장이 둘이 있는 데도 있다. 그러니까 실무회장을 빼버린다 이렇게 얘기해놨고 그 노회에서 알아서 한 명만 보내라 해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건데 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거리 한 것이 맞습니다. 예, 다음에 수정을 문구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실무회장이 둘이 있는 데서는 상의해가지고 한 명 내보내면 됩니다. 예. 그대로 그러면 10분 동안 지금 현재 시간 12시 33분인데 12시 43분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바로 정으로 들어갑시다. 어디로 저 뒤에 가면 왼쪽에 성실이 있습니다. 나가시면 왼쪽으로 시간이 급박하니까 빨리 좀 모여주셔서 왼쪽 현관 나가셔서 왼쪽 사무실로 제 32회 서울시의 모래회의 공천위원 위원장으로 맡은 김재호 목사입니다. 성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성님은 관례적으로 김정은 회장님이시고 정경회장님이시고 오영기 목사님이 성으로 성님께 나오셔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 32기 공천으로 조직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회의장 배재철 목사님, 대표회장 김철중 목사님, 상임회장 김동관 목사님, 장로 상임회장 백장현 장로님, 상임총무 조승호 목사님, 장로 상임총무 양호용 장로님, 서기 김항목 목사님, 부석이 김종철 목사님, 회록석이 김승규 목사님, 부회록석이 조대천 목사님, 회계 윤대규 장로님, 부회계 차진기 장로님. 우리 공천부에서는 여기까지 조직을 하고 나머지 모든 임원 구성은 실무회장님,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공천위원회에서 예년대로 맡겨서 남은 임원은 선별하도록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제32회기 공천부 위원장 김재호 목사님, 서기 고영 목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동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예, 보고대로 받기로 동의 돌았습니다. 제청 돌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문을 묻겠습니다. 그대로 이번 발표한 대로 당선되어졌음을 받기로 가하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당선됐습니다. 대표로 우리 직접 조목사님 한 분 일을 하시면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 분. 감사합니다.
성경 인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실은 예기치 않게 제가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을 가득 해가지고 만나게 운영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죽음의 빈물이나 아무 새길 곳이 없어가지고 동네 한 장도 못 해봐가지고 빈물에 가서 누구는 한참을 양념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말할까 좀 해줄 수 있을까 결국은 한다고 했지만 성경 위함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용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특별히 법에 걸려들어가지고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됐는데 우리 청교일당들과 우리 이은철 목사님이 대표이란다 그 당시 결단을 내리면서 법까지 고쳐가지고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을까 염려 많이 했지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마지막 총의를 할 수 있는 자리 말씀 건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성경의 은혜고 축복합니다. 제가 건강을 건강하게 주위에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 은혜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이랑 나오셔서 취임사 모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에 우리 함동교회 일부 노회장이 됐을 때 그때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번 입장에서는 기쁜 마음이나 감사한 마음보다는 좀 무거운 그런 두려운 마음도 없으고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마치 격에 맞지 않는 큰 모자를 쓰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앞서 대표회장직을 감당하셨던 모든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 작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서북지역 노회협의회가 그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있지는 않겠나 하는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총회재판부 서기직을 맡았을 때에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감당을 했더니 총회에서 보고할 때 한 건도 환불되지 않고 20여 건을 모두 채용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박수를 받으면서 물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대표회장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감당해보려고 합니다. 내년 이때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성격 자체가 전투적이거나 무슨 개혁적인 성격은 못 되기 때문에 조화와 교류의 협력을 이루어가면서 물 흐르듯 순리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전통이나
규례를 따라서 서북지원모의협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남현교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이춘복 원로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장소를 허락하시면서 또 점심 식사를 지금 주일날 예배드릴 때도 하지 않는다는데 주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주일날 식사하고 하시겠다 그래 주셔서 우리 선임 장로님 강성재 장로님과 또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이수정 목사님 후임으로 오셔서 우리 목사님 대신 윤현배 목사님입니다. 감사의 말씀입니다. 윤현배 목사님 계실까요?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신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들도 정말 박수해주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43년간 제 곁에서 내주신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기쁨이고 소망인 제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왔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서울시민교회 당회원들과 성도들 10명만 오라고 노예에서 10명만 오라고 코로나 때문에 오염하니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와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예부터 왔습니다. 오늘 노예분들만 나오십니다. 우리 함덕 노예는 소문께서 아시는 줄 모르지만 너무도 은혜로운 노예. 노예가 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자 2시, 하게 끝나는데 오후 2시, 3시면 끝이 납니다. 그런 노예입니다. 오늘 저를 노예장으로 두 번이나 세워주시고 저를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10시부터 오셔서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훌륭한 종이 대표장 되는 걸 축하해 주시고 자, 차려 경례 들어가시고 자, 이제 저희 교회 교우들 나와주시오. 손자, 우리 둘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
강조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공로패 준영입니다. 먼저 우리 노회에서 감사해서 감사패를 만들었습니다. 발바닥 신발에서 불난 정도 빨리빨리 떼어. 취임 축하 때문에 아니 저기서 본노예 이철중 목사 목사님께서는 본노예 증경노예장으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을 뿐 아니라 서북지역노예협의회 제3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예원들의 축하와 감사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0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동문 노예장 김병호 목사. 취임 축하대 교회에서 드립니다. 서울신흥교회 김철중 목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제3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도들의 축하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0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신흥교회 교인 그 공로를 드리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이 회에 담아 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대표회장 김철중 목사 회원 일동 다음 장로 선임 회장님 취향의 국가위원회 위원장 김진아 목사 목사님께서는 본인 제31기에 취향의 국가위원회 위원장 직임을 맡아 충성교육이 담당하여 본의 발전에 지대한 공익기심으로 그 공로를 기리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대표자 대진철 목사 회원입니다. 이현철 목사님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목사님. 다음에 체육
문과위원회 위원장 배준지 목사입니다. 반갑게 체육국가위원회 위원장 배준지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이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국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채 지나왔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 교회와 협의회의 사명을 잘 하고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32회 석부정로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총회 순서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2회 협의회장 김철중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회기 동안 필요한 지혜로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 은혜 회기보다도 어렵고 어려운 때입니다. 대표회장을 비롯하여 열두 분 임원들에게 우리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자의 충성되이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신상 정화하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배 장소와 또 총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남민교회와 이 준봉 목사님, 땅의 모든 성도들까지 공예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32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북지역로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